견고하게. 어떤 삶을 살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메우고 싶어 하시는지. 나만 알지.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악의는 그냥 뭐 나쁜 사람도 시키면 시킨다라고 그랬어요. 네? 아, 철이 없을 때는요. 약간 주먹 쓰시는 일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아... 내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도 있고 상처 입은 사람들도 하니까. 지난날의 잘못으로 생긴 인생의 구멍을 이렇게라도 메우고 싶었답니다. 내가 맛있는 라면에다가 어이구. 불쑥 찾아든 손님 점심까지 불어 챙겨주십니다. 사람이 길갖고 외부 사람들 오면 난 좋아. 갓김치. 우와. 환상적인데. 잘 익은 갓김치라 이 라면 한 그릇에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이거 나로서도 탑 하나 더 사는 거라. 탑 하나 더 쌓는 거예요 이제? 그럼.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을 돌탑 하나 쌓는 일과 같다고 여긴다는 그 마음 덕에 지상 최고로 값진 라면을 맛보게 됩니다. 더 바랄 게 없죠 정말. 그렇게 마음까지 부르는 점심을 지나 또 다른 인연을 찾아왔는데요. 오지 마을 여행 다니고 있어요. 어디서 왔었는가? 저요? 서울에서 왔어요. 아? 서울에서요.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녹띠 주웠잖아. 녹띠? 뭘 주우신다고요? 녹띠, 녹띠. 녹띠. 아, 녹두. 파 끝은 거와 녹두. 안녕하세요. 네. 서울서. 아, 안녕하세요. 네. 물 한 잔 뒤로. 아이, 감사합니다. 여기가 내가 66년 차다, 66년. 여기 사신 지가? 7살 먹고 왔어요, 7살. 예, 66년 차고 나니까 지금 나이 올게 72인데, 이제 뭐 100개 태워도 이거보다 못해. 제가 집 태웠어, 태워가면 살반짝반짝 와버리고. 그렇게 45년간 함께 해왔다는 부부. 한결같던 그 세월이 몸짓에서도 묻어나는 듯합니다. 언제 시집 오셨어요? 어? 시집을 언제 오셨어요? 24 시집 왔지, 한 해 늦게. 영천 간다, 걔가. 원하는 이어라. 속으셨어요? 군에서, 군에서 쓴다 먹었어. 내 어이 뭐 시동상 이제 서딸이 나가 아 빽빽하고 뭐. 저도 막 우리 큰딸 나가 전부에 그 막내 시동생 그 저질 어머니 산에 나무라러 가서 보이게 뭐 그저부터 막 달로도 희식 달로도 빨아먹던데. 그리 넉넉하지 못한 오지살이지만은 그래도 요즘에는 이 녀석들 덕에 생계는 걱정이 없다고 하십니다. 엄청 많네요. 몇 마리 키우신 거예요? 아니, 100마리 넘지. 100마리? 안에 도 있어. 아니, 아이고. 많지. 한눈에 봐도 아주 건강해 보이는 녀석들입니다. 할아버지가 낯선 이에게 주고픈 선물. 저거 요거 뭐라고? 어르신 드세요. 바로 오지표 별미 날달걀입니다. 자자자자. 예? 맛있어, 그래,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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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고소한데요? 고소하지. 평생 바라본 이 풍경을 절로 닮아가듯 행동 하나, 표정 하나에도 편안한 여유가 묻어나는 듯합니다. 그 묘한 매력을 따라 다음 여정을 이어가 보려는데요. 아니, 비 온다, 비 온다. 저 봐봐. 더 멀리는 오는데 한치 앞도 모를 오지의 날씨와 같이 순식간이네.
누구를 만나게 될지도 모를 또 다른 오지 속으로 조금 더 깊숙이